안녕하세요. 새로운 케이스로 다시 찾아뵙게 된 좌석씨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케이스는 바로 프랙탈 디자인의 대표적인 케이스, Define R5입니다. 한국에서는 TIMU가 프랙탈 디자인의 유통을 맡아서 2015년 4월부터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Define R5의 가격은 종류에 따라서 14만원부터 16만원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사실 1년 동안 이 가격대에 여러 케이스들이 나왔는데, 과연 이 케이스가 아직도 경쟁력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디파인 시리즈를 처음 만난 건 아마 디파인 R2 케이스였을 거예요. R3, R4에서 계속 발전해 오면서 R5로 진화가 되었는데, 외형은 비슷하지만 많은 부분들이 변경되고 발전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가 가장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은 바로 케이스 전면에서 먼지 필터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케이스를 청소할 때 케이스를 굳이 빼지 않고 그냥 앞에서 잡아당기면 끝입니다. 그 다음 변경은 전면 도어의 열리는 방향을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버로 나사 두 개만 제거하면 도어를 분리할 수 있는데요. 케이스를 왼쪽에 놓던 오른쪽에 놓던 놓는 위치에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도어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케이스 상단의 팬 커버입니다. 이팬 커버는 시스템 구성에 맞춰서 쓰지 않는 에어홀을 막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120mm, 240mm, 그리고 360mm까지 전부 장착이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불편했던 건팬 커버를 밖에서 제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부에서 제거해야 하는데요. 그냥 고정형이 아니라 매그네틱, 즉 자석으로 되어 있었다면 외부든 내부든 더 쉽게 제거를 할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디파인 R5는 세 가지 색상이 있는데요. 하얀색, 검정색, 그리고 티타늄 색상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색상은 검정색이고 윈도우가 없는 버전입니다. 상단엔 I/O 패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USB 3.0 포트 2개, USB 2.0 포트 2개, 오디오 잭, 전원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면 도어는 브러쉬 알루미늄의 재질로 되어 있는데요. 브러쉬라는 건 약간 까칠까칠한 느낌을 말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재질입니다. 전면에 도어를 열면 바로 프랙탈 디자인의 로고를 볼수 있는데요. 케이스 측면이나 전면에 난잡하게 로고가 있는 것보다 오직 도어 내부에만 로고가 있는 건 케이스를 더 깔끔하게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도어엔 역시 저소음을 지향하는 케이스답게 흡음재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먼지 필터를 잘 보시면 특이하게 플라스틱 골격이 평평한 게 아니라 약간 각도가 져 있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이건 케이스 내부에 들어가는 먼지를 1차적으로 차단하고 전면에 새어나올 수 있는 소음을 약간이나마 막기 위함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140mm 쿨링팬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쿨링팬은 정말 조용하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쿨링팬 하나를 더 장착해서 총 쿨링팬 두 개를 전면에 구성할 수 있습니다. 내부 하드베이 틈 사이가 크기 때문에 만약 쿨링팬 두 개를 장착할 수 있다면 흡기가 꽤나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팬 컨트롤러를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 측면엔 120mm 쿨링팬을 장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장착하면 소음이 측면에서 나오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얀색이 없으면 프랙탈 디자인이 아니죠. 후면에 장착된 120mm 쿨링팬과 PCI 슬롯, 그리고 8개의 하드 드라이브 베이까지 모두 하얀색과 검정색으로 조합되어 있습니다. 파워 서플라이 장착 공간엔 프랙탈 디자인의 로고를 볼수 있는데요. 어차피 파워 서플라이를 장착하면 가려지게 돼서 딱히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케이스의 가장 큰 장점은 저소음이 아니라 바로 유저가 자신의 시스템 구성에 맞게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케이스에 장착된 하드 드라이브 베이 2개, 5.25 드라이브 베이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제거 방법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전부 손나사와 일반 나사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드라이버로 쉽게 제거가 가능합니다. 우선 제가 하드베이를 모두 제거했는데요. 숨겨져 있던 2열 라디에이터를 장착할 수 있는 공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드와 SSD는 어디에 장착하느냐?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케이스 중앙에 하드베이를 장착하는 것입니다. 다만 케이스 중앙에 하드베이를 장착할 경우 ATX 메인보드를 장착할 수 없기 때문에 MATX 메인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5.25 드라이브 베이가 장착된 공간에 하드베이를 장착해서 하드베이를 상단에 장착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되면 하드베이가 쿨링팬을 약간 가리게 돼서 2열 라디는 장착이 안 되지만 1열 라디는 장착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선 정리 공간도 늘어나고 전면 쿨링팬을 맞는 장애물이 없어서 내부 공기 순환이 더 원활해집니다. 세 번째 방법은 그냥 뒷면에 있는 2.5인치 SSD 브라켓을 이용하는 거죠. 그 밖에도 방법은 여러 가지 있으니 혹시 이 케이스를 구매하려고 하신다면 케이스를 오기를 기다리면서 내부 구성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케이스 뒷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 눈에 가장 먼저 띄었던 건 바로 케이블 타이로 선들이 정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10점 만점에 10점이고요. CPU 커팅 홀은 거대하고요. 선정리 공간도 생각보다 넓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하드베이를 제거하면 선정리 공간이 훨씬 늘어나겠죠? 자, 정리하자면 ATX 메인보드 180mm 높이의 CPU 쿨러, 최대 310mm 길이의 그래픽 카드를 장착할 수 있고요. 전면에는 120mm 혹은 140mm 쿨링팬 2개, 상단엔 120mm, 140mm 쿨링팬 3개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도 쿨링팬 2개를 장착할 수 있는데, 라디에이터로 장착하지 않는 이상 크게 필요할 것 같진 않네요. 자, 디파인 R5 케이스를 조립해 보았습니다. 저는 우선 일체형 수냉쿨러를 이용했는데요. 2열 라디에이터를 상단에 고정했습니다. 이 케이스는 정말 긴 그래픽카드도 장착이 가능하지만, 저는 케이스의 하얀색과 검정색 테마를 살리기 위해서 하얀 색상의 GTX 950 그래픽카드를 사용했습니다. 그 밖에는 뭐 보시다시피 평범하고요. 그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펜 컨트롤러나 CD 드라이브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상단에 설치되어 있던 5.25인치 드라이브 베이를 먼저 제거하고 그 위치에 하드 베이를 장착하려고 했습니다만 제가 그 전에 2열 라디에이터를 장착해서 간섭이 일어나서 장착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단에 하드 베이를 장착할 경우엔 반드시 케이스 조립 전에 먼저 장착을 하셔야 합니다. 결국 하드 베이를 하단에 장착했고요. 미리 설치된 전면의 쿨링팬 흡기를 극대화하기 위해 중간에 있는 하드 베이를 제거했습니다. 중간에 하드 베이를 제거했기 때문에 선정리 공간도 크게 늘어났는데요. 저는 메인보드의 24핀 그리고 그래픽카드의 6핀 전원선을 케이스 선정리 고무를 사용하지 않고 케이블 그대로 돌려서 연결했습니다. 선정리 공간은 사용자가 어떻게 케이스 내부를 구성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상단의 8핀 보조전원 선정리 홀이 너무 작기 때문에 케이블이 처음엔 통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커세어 파워 서플라이 케이블은 플랫 케이블로 그래도 얇은 편에 속하는데 이게 통과를 못해서 고무 패킹홀을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높지 않은 케이스들에서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 부분은 약간 실망스럽습니다. 케이스 상단엔 3열 라디에이터까지 장착이 가능한데요. 3열 라디에이터를 장착할 경우 5.25인치 드라이브 베이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아쉬운 점은 위에서 케이스를 내려다보면 2열 라디에이터 위에 약간 공간이 남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케이스에 먼지가 들어갈 수도 있고 소음이 밖으로 새어나갈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제외하고는 조립하면서 만족도가 높았던 케이스입니다. 특히 케이스 내부 구성을 자기 마음대로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스템 전체에 수냉 솔루션을 적용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확장성 면에선 정말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디파인 R5 케이스는 저소음을 추구하는 동시에 넓은 확장성을 지닌 케이스입니다. 앞에서 설명해드린 단점들은 조립했을 때 발생했기 때문에 어떤 하드웨어를 사용하냐에 따라 단점들이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 케이스는 현재 14만원에서 17만원 사이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커세어의 400C 케이스, 쿨러마스터의 마스터 5 케이스의 경쟁상대라고 볼수 있겠네요. 이 케이스들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단점들도 없고, 오히려 유저가 자신의 하드웨어 구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확장성 면에선 그 어느 케이스들보다 뛰어난 것 같습니다. 이건 확실한 이점으로 보이네요. 뭐 1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충분히 가치가 높은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회의사 전에서 진행한 케이스 리뷰였고요. 저는 다음 리뷰로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